7월의 첫 휴일인 오늘 잔뜩 찌푸린 하늘에 남쪽으로는 이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앞으로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전국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예상돼 현재 전남 일부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진 상태고요. 제주도에도 20에서 60mm 가량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 청주 26도, 대구, 부산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내일도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다가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소강 상태 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청주 22도, 낮 기온 서울 25도, 광주 27도, 부산은 25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도 장맛비 소식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25도, 강릉 23도, 청주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고 모레까지 전 해상에 돌풍 천둥 번개가 치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